앞선에 갈게요. 터보터. 그 속 터지는 사람이 어떻게요? 가야 돼. 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 결국은 자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간 건다. 어떻게? 걸어서 안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 빨리 갈게. 당신 늦게 오는데 내가 더 빨리 갈게요. 어느 청년에 당신 그렇게 오는 거 기다리겠어?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내용은 자 그래서 임영웅군이 멋있는 원디를 이어서 이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먹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다른 색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거랑요 한 번 더 수업을 배우시면 한 15분에서 20분간 배울 텐데 배우고 나면 노래가 아주 맛깔스럽고 재미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오 허야 내가 내가 간다. 저 보면서 해보세요. 시작. 오 허야 내가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 허야 자 1초 저한테 와보세요. 시작. 오 허야 내가 내가 간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서 100m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70m 온 것 같아요. 2조 시작. 오 허야 내가 내가 간다. 비슷해. 오 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오는 느낌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책을 안 보면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자 저 해보세요. 그럴 때 책 안 보고 자꾸 머리를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죠? 제목이 뭐라고요? 애니메이터입니다. 자, 그렇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밑에도 나옵니다. 자, 이 노래는 약간 국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허야 하고 이어가면 재미없어. 어허야 어허야 내가 간다. 자, 2조 보세요. 얼마나 잘 오는지. 자, 와보세요. 시작. 어허야 내가 간다. 지금 한 90m 온 것 같아요. 자, 1조 시작. 어허야 내가 간다. 이렇게 좀 오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커버 그 걸음으로 시작. 커버 그 걸음으로 아주 죽여주게 잘했습니다. 아침은 이게 똑같이 다 틀려서 하니까. 자, 어머님 잘 보세요. 가사 한번 보시면요. 터보가고 터벅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두 개가 나오면 연속 나오면 어디에다가 구점을 준다? 두 번째에다가. 왜요? 한 번 더 반응을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 터벅은 붙어 있고요. 두 번째 터벅은 중간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터자가 어떻게 길다. 어머님들은 터벅 이건 아무나 해요. 근데 가수는 거기 강조해요. 터벅 시작. 터벅 이렇게 터벅 시작. 좋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거기가 포인트가 살아요. 그 걸음으로 시작. 그 걸음으로 그러면 터벅 그 걸음으로 시작. 터벅 아직도 터벅이 짧아요. 뒤에 터벅이 터벅 시작. 터벅 턱을 틀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터벅 시작. 자, 그 걸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시작.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어머, 속 터지는 거야. 사랑하는 님이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지금 여러분은 노래는 했는데, 뭐가 없다? 감정이 빠져. 아,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그래가지고 언제 내게 오겠냐고요. 자, 제가 걸어갈게요. 1초 해보세요. 안 갈랍니다. 뭐가 맞아요, 이거. 2초 보세요. 여기 더한. 어느 세월에 할 때,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이렇게 땡겨, 시작.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도 빨리 가려고 하죠. 자,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세월에 내게 오나요? 자,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 노래가 틀려져요. 자, 어느 세월에 내게 이렇게 고개에 줘야 되는데 보세요.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자, 포인트 잘못 줘요. 노래가 이상해지죠? 자, 잘 줘야 되는 곳에 포인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내려갑니다. 서풀은 하늘 새들처럼 시작. 서풀은 하늘 새들처럼. 와, 지금 손들어준 어머님 거를 잘하신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니까 새처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서풀은 하늘 새들처럼 시작. 서풀은 땡겨. 하늘 새들처럼 빨리 헐헐 날라주시면 오세요. 이 뜻이에요. 자, 갑니다. 날개를 달고 와야죠. 시작. 날개를 달고 와야죠. 오, 50%만 와야죠. 시작. 와야죠. 날개를 달고 와야. 어머니, 날개가 아니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시작. 날개를 달고 와야죠. 좋습니다. 자, 교재 보지 마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준비. 날개를 달고 와야죠. 영웅이는 초 하고 울어줘. 날개를 달고 와야죠. 날개를 달고 와야죠. 하면은 짧으면 박자가 굉장히 오래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길게 하면 어떻게 되냐? 와야죠. 하나 둘 셋 넷 이리 가야 되는데 거기가 짧으면 와야죠 이리 하고 바로 나와. 이 노래를 한번 시켜봤더니 거기를 길게 보 와야죠 시작. 와야죠. 하나 둘 셋 넷 이리 처리. 자, 그래서 그 뒤에 네 박자 또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자 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자 키로 준비. 하나 둘 셋 제가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만 하는 겁니다. 두점을 잘, 어머니, 저는 노래할 때요. 굽다, 굽다, 터버터버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여러분,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키로 다시 바꿔서 2절 가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시작.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앞이랑 똑같잖아요. 이리저리 한결 이리저리 이리저리 더벅더벅 이리저리 시작. 이리저리 이렇게 No!
터벅터벅 시작. 터벅터벅 이리 저리 시작. 이리 저리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시작. 돌아보면서 어느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차례에요? 어느 차례에 내게 오나요? 시작.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시작.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1조. 저 가요. 저 갑니다.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내가 벌써 예시를 했잖아요. 저 가요. 그러면 어느 천년에 네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2조 보세요. 2조 보세요. 2조 저 가요. 어느 천년에 저 못 가요. 자, 1조 다시 한번 해달라는 기회 드릴게요. 저 갑니다.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아,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쪽을 잘 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겠습니다. 어느 천에 돌아와요. 계속 키를요. 돌아와요 안 했어요. 돌아와요 시작. 돌아와요. 자,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시작.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와요 와요 이렇게 이렇게 와요 와요. 잘했습니다. 빨리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시작. 빨리 빨리 오세요. 그런데 어머니들 빨리 앞에요. 한 박자가 아니라 반 박자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 빨리 할 때 바로 손이 빨리 빨리 오세요. 아니요. 저 보세요, 어머니들. 빨리 아니라 찍었다가 올라올 때 저 보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다시 한번 시작. 빨리 빨리 오세요. 이거 천천히 하면 좀 빨짝만 해볼게요. 저 보세요. 빨 시작. 빨 올라올게. 올라올게. 빨 시작. 빨 올라올게. 올라 시작. 빨 오 이제 됐죠. 1초 시작. 빨 괜찮아요. 저 누가 치면 못 봐서. 자.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나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웃을 일이 아니다. 허리. 시작. 오, 예. 그럼 1조 다시 한번 기울. 시작. 괜찮아. 나 누군지 몰라. 괜찮아. 이게 틀리면, 틀린 어머니를 옆에 사람, 그거야! 이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시작. 빨리 빨리 오세요. 자, 무사수이가 됐습니다. 자, 가봅니다. 준비. 이리저리 이전. 하나 둘 셋.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앞에 보세요. 날개를 달고 와야죠. 2절 2, 3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자 키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나마 기억해요. 자, 잘할 수 있죠? 네. 옆에 사람이 안 할 때 어떻게 한다? 발로 좀 해. 아니면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안 올라갑니다. 1절은 낮아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어머니는 거기를 올렸어요. 대신 2절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1절은 낮고 2절은 높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절 시작.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내려갑니다. 2절 시작.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예,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 제가 다 맞았는데 거기만 여러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잘 들었죠? 아,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사랑아부터 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노래 들어보세요. 오고픈 나의 사랑. 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위에는 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줄에서 가사가 확 빠졌어. 여기를 뭘 해야 되냐,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요, 감정도 많이 내야 돼. 저 보세요. 사랑아 보고, 사랑아 보, 멀어지니 바로 못 들어가고요. 사랑아 하고 뚝 던졌다가 멀어진 나의 사랑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는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새 작곡가가요. 앞에는 굉장히 말이 많게 했지만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게끔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아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해보세요.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자, 그러면 지금 책을 보지 말고요. 어머니 이럴 때는 빨리 가사를 외워야 돼. 자, 안 보고 이제 제가 멀어지고 있어. 저 가유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당신을 보세요.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안 보고 할 때하고 노래 소리가 틀리고요. 맛이 틀려. 자, 근데 어머니 보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가든지 가더라. 자, 애절한 옆에 사랑아 시작. 사랑아 그런데 멀어진 날 때는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애절해. 사랑아 멀어진 나의 제가 할 테니 하지 마시고 감정 잡았는데 다 날라갔어.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냥 무쏠다시피 통짜예요. 저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여러분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과오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자, 그럼 자 1초 자 갑니다.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아까보다 훨씬 더 감정이 좋아요. 근데 2초 들어보고 점수를 주세요.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자, 해석은 다 갔는데요, 저는 어디서 감정이 멀어진 나의 사랑. 그러니까 멀어지면서 약간 내려갔다 사랑하다 사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멀어지니 작아졌다가 사랑하다 다시 커져요. 자, 다시 그래서 몸을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쪽 갑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시작. 내 마음 오고픈 나의 사랑. 어머님들 지금 그거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들 교재 보세요. 자, 제가 교재 보세요. 사랑하는 멜로디가 어디에 걸쳐있냐, 밈밈미에 걸쳐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파파파요. 멜로디 잘 보시면 줄이 틀려. 그러면 사랑아가 높아요, 내니마가 높아요? 내니마. 내니마가.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봐요. 사랑아
4번 내님아 차이가 있어요. 시작 사랑 시작 내님아 이거를 여러분 손으로 간격을 두지 않으면 지금 계속 내님아나 사랑하다 똑같은 멜로디예요. 자 여러분 사랑아 시작 사랑아 내님아 내님아 그래야 됩니다. 자 아까는 이렇게 안 했어요. 내님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시작 보고픈 나의 사랑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랑하는 얼굴 쪽에다 놓으시고 내님아는 얼굴 위로 네, 그래 멜로디가 틀려져요. 갑니다. 준비 앞에 보시고 둘 셋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자 머리 위로 내님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했어요? 네. 자 그럼 1초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준비 하나 둘 셋 넷 내님아 2절을 하려니까 가사가 빨리 안 돼가지고 헷갈려서 이 정도면 정말 잘한다. 2조가 무슨 2조가 1조처럼 하네. 업어드릴게요. 시작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준비 하나 둘 셋 넷 내가 보고픈 나의 보고픈 나의 사랑아 자 2절은 항상 올라가 있고 1절은 항상 낮아요. 근데 거기서 좀 틀렸어. 아유 내가 1조 오버 준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한번 하나 둘 셋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 하나 둘 셋 내리라 보고픈 나의 사랑 위줄 배웠던 거예요. 갑니다. 오, 어디야? 내가 산다. 부각적인 요소로 뒤집어야 돼. 어허야가 아닙니다. 어머님들. 어허야 이어가는 게. 어허야. 어허야. 내가 간다. 진짜 오는 느낌을 줘요. 시작. 어허야. 내가 간다. 그 다음에요. 자 그리운 내님 자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운 내님 곁으로 시작 그리운 내님 곁으로 그렇게 다 듣더라고요. 다른 반대로 그리운 내님 곁으로 아니라 저 보세요. 그리운 내님 곁으로 자 그리운 내님 곁으로 자 손 시작 곁으로 시작 곁으로 그리운 내님 곁으로 자,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1조 시작 그리운 내님 곁으로 2조 시작 그리운 내님 곁으로 아니요 곁자로 좀 더 오래 그리운 내님 곁으로 시작 그리운 내님 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허야 둘 하나 둘 셋 어허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자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눕기 전에 더 눕기 전에 시작 눕기 전에 더 눕기 전에 멜로디 잘했습니다. 뭐가 하나 틀리냐 박자가 어머님들 보세요. 어머님들 어떻게 눕기 전에 더 눕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늦기 전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는 늦기 전에는 늦자가 여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런데 늦자가 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늦을 빨리 당겨야 돼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시작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늦자를 어떻게 해요? 땡겨봐요 시작 땡겨봐요 땡겨봐요 늦자를 땡기라고 시작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어쩌면 그렇게 땡겨 아니 못 땡기 노래를 땡기라고 1조
자, 들어보세요. 내란 말고 엘리베이터. 자, 늦기 전에부터 시작.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자, 오늘 이거는 배우세요, 어머니. 이거는 늘 우리가 따라다니는 노래교실에서는 우리가 사실 여기 음악 학원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다 하던 거예요. 어머니, 여기 우리 가운데가 이 중점이에요. 가운데 중점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 모자를 꼭 정상으로 썼다 하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두 박자 심해요. 그런데 가운데 기점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 모자를 거꾸로 썼다 더 많이 닮는다 해서 네 박자를 쉰다고 그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모자를 쓰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게 없어서 두 박자만 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모자에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네 박자 쉰다. 그럼 두 박자죠? 그러면 계단 하면 안 돼요. 시작. 계단 말고 해보세요. 시작. 아니요, 때릴 때 개가 아니라 쉰다고. 시작. 계단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여기 있는 이거 한 박자 쉬고요. 그럼 시작. 엘리베이터. 시작. 계단 말고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다른 데는 다 틀려도 좋은데 여기 틀리면 안 돼요. 여기 정확한 박자 지켜야 돼요. 자, 1조가 해보겠습니다. 저 잘 보세요. 몸을 보면서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제가 이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자, 2조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몸을 써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각적인 효과도 여러분이 빨리 알아라고. 자, 이제 박수로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끝났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정확하게 22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맞추는데 이것만큼은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이거 때릴 때 노래가 나오면 어떤 노래가 나오냐. 보세요. 저 보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진짜요. 그 기분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까요? 가자! 준비! 새들처럼 나에게 달고 와야죠. 하나 둘셋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청년에 내게 오나요. 걸음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 하나 둘 셋 이리 저리
거라요. 어둡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빨리 오세요.